자, 또 다른 더하기 예제를 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 큰 수들을 대했었잖아요. 근데 큰 수를 더하는 것도 역시 thinking straight지. 뭐냐니까 thinking은 생각하기예요. 생각하기고 strategy는 여러분들 게임들 많이 했죠. 전략이죠. 전략. 그죠? 작전. 그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생각하는 작전. 이게 논리죠. 그죠? 이걸 이제 thinking strategy를 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직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좀 써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니까 자, 42 더하기 18을 더합니다. 이걸 어떻게 더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와 8을 더하고 그래서 1을 위로 올리고 4와 1을 더해서 5에다가 하나를 더 합치면 60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42는 40 더하기 2고 18은 10 더하기 8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더하기는 괄호의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순서도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2와 10의 순서를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니까 40 더하기 10이 되고 2 더하기 8이 됩니다. 그죠? 근데 40 더하기 10은 50이고 2 더하기 8은 10이니까 6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의 특징. 특징이 뭐였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 그죠? 여기 이제 커뮤터티브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생각난 김에 또 그 단어를 한번 적어볼까요? 커뮤터티브. 커뮤터티브. 순서를 바꿔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괄호의 위치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라고 있었죠. 그죠? 괄호의 위치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어소시어티브. 그죠? 이 단어들을 나왔을 때 하나 익혀둡시다. 자, 밑에 넣어보니까 37-42-13입니다.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괄호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42-13이니까 뒤에 걸 더해주고 앞에 거 이렇게 또 4와 1을 더해주고 2와 3을 더해주고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어떤 답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37을 더해준다. 통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42와 13의 순서를 바꿔주면은 바꿔주는 거는 커뮤터티브죠. 그런 다음에 가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어소시어티브죠. 그럼 37-13은 50. 3-7 7-3 3-1 50 넣고 그리고 42는 따로따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50과 41을 더해서 92가 나온다. 그렇죠? 그리고 51-39는 1과 9를 더하고 5와 3을 더해서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51은 50과 1을 더한 거고 그리고 39는 39죠. 가로 위치를 바꿔줘서 이렇게 되면 1과 39를 더하면 40. 그죠? 그리고 50과 40을 더해서 90.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해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간단하게 그죠? 원하는 목표, 더하기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법을 그냥 좀 불편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냥 하나 하지 뭐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혹시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라고 항상 생각해보면서 수학문제, 산수문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논리라고 얘기하고 thinking strategy, 생각하기 작전이에요. 그래서 생각 전략, 생각 작전입니다.